미국 실리콘밸리 롤모델의 트라이. 트래비스가 있으면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합니다.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사퇴 압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회사에서 한 남자가 물러났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우삐의 CEO 트래비스 캘러닉입니다. 택시보다 저렴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차를 불러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 2009년 전 세계 일명 공유경제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아, 스타트업계의 신화죠. 신화죠. 네. 창업 6년 만인 2015년 우삐의 시장 가치를 무려 약 80조 원의 규모로 성장시켜낸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삐는 성희롱을 일삼는 최악의 회사예요. 2017년 2월 우삐의 전 직원 수잔 파울러의 폭로. 때는 2013년 워크숍을 앞둔 어느 날. 띵동. CEO 트래비스가 보낸 한 통의 긴급 메일. 일명 성관계 가이드라인이라 적힌 음란성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이 참 그 입에 담기도 저속한데요.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직원들 간의 성관계를 하려면 자신이 정해준 대로 멘트를 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변태 아니야? 변태죠, 변태. 너무 변태인데. 그의 황당한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삐 서비스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며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경쟁업체 정보까지 빼올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게 밝혀졌습니다. 언론들 역시 실리콘밸리의 롤모델에서 반면교사로 추락이라고 보도. 결국 보다 못한 우삐 투자자들의 사퇴 요구에 쫓겨나다시피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